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운도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묘년 2023년에 닭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가시겠습니다. 개묘년은 꽃이 아름답게 핀 들판에 봄비가 영롱한 꽃비처럼 내리는 형국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이지 않나요? 뭐라고요? 설레이지 않다고요? 이런 분들은 가슴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세심하게 계획하는 일들이 꽃을 흘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또 다른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운세예요. 좋지요? 개수의 적셔드는 감성,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는 해인데요. 닭띠는 장성을 지나 역마의 이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동이 오는 시기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잘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탄생을 기대해 보면 뜻밖의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2023년에 닭띠의 사업운은 항상 한 걸음 앞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좀 더 자신 있게 행동하고 진행하면 상상외로 잘 풀리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운은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시험을 본다면 개묘년이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상사와 마찰을 빚을 수 있을 텐데요.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갈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운은 친구가 권했던 술자리나 미팅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 기회가 되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성과 친해지게 돼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한 사랑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2023년 닭띠의 재물운은 필요한 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쓰면 무리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과용하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내게 버거운 부동산을 샀다가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남성은 대장이나 위장 혹은 심혈관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하고 여성은 관절과 정신건강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3년 개묘년을 맞는 닭띠의 나이별 운세를 각각 살펴볼까요? 먼저 1945년 을유생 닭띠의 운세입니다. 사업운 직장운은 사업이나 재물보다는 가화만사성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으로 인하여 마음 아플 일이 생길 수 있고 현재의 일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애부의 활동에 동요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을 잘 듣도록 하세요. 가정 화목이 깨지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변에 큰 연고가 생길 수 있으니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재물운은 2023년은 월살이 되는 해이므로 부가적인 이익이 따르면서 은근히 영양가 있는 재물운이 열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실수나 포기하는 일들을 내가 취하면 금전적인 이득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는 대인이나 육친 쪽으로 흉한 운으로 흐른다고 별수 없이 당할 수만 없는 일이죠. 큰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평소의 습관대로만 하십시오.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무사히 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1957년 정유생 닭띠 운세는요. 사업은 직업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과감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다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결실을 보기까지 뒷심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운세에 충국이 나타날 때는 새로운 것에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운에서 가족은 항상 뒷전에 두고 일을 최우선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조급한 정유생은 애정운이 시끌벅적할 수 있는데 이럴 땐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마저 안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재물운은 물질적인 운은 무난하지만 새로운 일에 추진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서둘지 말고 서서히 진행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기인이 돕고 주변 사람들이 협력해 주어 재물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문서운을 꼭 지어야 한다면 양력 11월과 12월에 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운은 혼란과 신경의 변화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며 마음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대인관계는 주변 사람이 나를 도우려 하지만 일이 꼬이면 후유증만 큽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를 말로 움직이면 손실만 크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969년 기우생 닭띠 운세는요. 사업은 직업운에서 직장인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진도 하는 해입니다. 물론 꾸준 일을 맡게 되고 불만이 많지만 불평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열심을 품어야 하는 해입니다. 그래야 내게 유리하거든요. 사업인은 새롭게 변화를 가져올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새로운 업태로 바꾸어 변화를 꾀하는 것은 발전의 기회가 되고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당신이 친절하며 환한 모습은 배우자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애정운을 돈독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이성과도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므로 한눈 팔지 말고 배우자에게만 더욱더 집중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재물운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 과감히 투자해야 돈이 됩니다. 선도적 역할로 화합하고 합심하면 제일 먼저 재물운이 열릴 것입니다. 건강운은 신경의 변화를 자제하고 현 상태를 냉정히 파악해야 하며 마음의 화를 품지 않아야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항상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우생은 배면연을 만나서 묘유충으로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심하고 배신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양력 2월, 3월에는 이러한 것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며 주변 사람들과 부설이나 통사 등으로 다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사업은 직업 운의 운세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 가벼운 기분이 되고 봄의 햇살을 받는 듯한 산뜻한 기분이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기차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머리도 맑아질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면서 타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어렵게 시작했던 교제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며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대면연의 혼사가 오갈 것입니다. 솔로는 새로운 이성과 새로운 사랑을 창조하는 해로서 늦게 배운 도둑이 날셀 줄 모르는 형국입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81년생 중 아직 솔로인 분들 제발 국수 좀 먹읍시다. 재물운 살펴볼게요. 81년생의 개묘년의 재물운은 성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의 장을 넓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의지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꼭 성공할 것입니다. 건강운은 과로와 과음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해입니다. 술이 문제야 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술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개인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잘났다고 나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내게는 큰 힘이 되는 해요. 나쁜 운도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93년 개유생 닭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사업운, 직업운은 솔직하면 편할 것입니다. 세상 싫은 일도 있지만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매사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야 유리합니다. 애정운은 첫 대면에서 시작하는 연애보다도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꽁냥꽁냥한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의 느낌이 더 크리라 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하면 오히려 환상적인 궁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적극적인 기분 전환은 당신의 운세를 좋은 쪽으로 살릴 것입니다. 계획은 성사되고 걱정은 사라지 재물운은 꿈틀거릴 것입니다. 건강운은 뒤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털어놓으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울함과 불안함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한참 잘 나갈 때에 생각을 하고 너무 뻣뻣한 자세를 취하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협조를 통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운에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닭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진로운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나아가는 인생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 미루어 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착한 이성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모처럼 좋은 조합이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진지한 연애는 참다가 진로가 결정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괴물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쓸 텐데요. 균형 있고 계획 있게 사용을 해야 하겠지요. 건강운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더 먼저 시작하는 마음의 자세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속임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주위의 분위기를 잘 살펴 행동하면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면년을 맞는 닭띠의 한 해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의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